아,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하고요. 요거를 이렇게 X마크를 눌러서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파일을 새로 생성하죠. 예, 새 노트를 열어서 그 콜랩에서 새로운 창, 예, 새로운 문서를 열고요. 그 다음에 Ctrl V를 눌러서 가지고 온 다음에 요 동그란 거를 누릅니다. 누르면은 얘가 이제 뺑글뺑글 도는데 실행이 완료되면 예, 이게 멈추게 되고 이제 O라는 게 나오게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무슨 뜻이면 요 숫자 5, 숫자 5를 A에다 집어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프린트 가로 열고 A 가로 닫고는 이 A를 이제 프린트 출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A는 5가 되겠죠. 예, 이제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B는 3, C는 4, 3을 B에다 넣고 4를 C에다 넣고 그래서 프린트를 한다. 가로 열고 A, B, C를 프린트한다. 그러면 A는 5, B는 3, C는 4일 테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력하게 되는 게 5, 3, 4 이렇게 출력하게 됩니다. 요거를 Ctrl C를 눌러서 이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를 와서 요거 플러스 코드를 누릅니다. 눌러서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Ctrl V를 눌러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요거를 눌러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Ctrl Enter라고 뜨죠.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Ctrl하고 Enter를 눌러서 이렇게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무슨 뜻이면 range라는 것은 10개, 10개를 출력해라 라는 뜻이고요. 여기 앞에 이제 리스트가 붙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마찬가지로 요거를 X에다 집어넣어라 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프린트라는 것은 프린트 X 가로 열고 가로 닫고 X 프린트 X를 출력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10개면 0부터 9까지죠. 10은 포함 안 되죠. 이게 10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죠. 그래서 0부터 10까지가 아니라 0부터 9까지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GitHub에 있는 소스를 이제 구글 콜랩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코드인데요. 한번 해볼까요? Ctrl C를 눌러서 역시 복사를 하고요. 여기 와서 코드를 생성하고요. Ctrl V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주소를 기입하는 건데요. 한번 그 GitHub에서 한번 직접 한번 해보죠. 요즘 제 핫한 게 이제 GAN이라는 건데, 예, GAN GitHub 이렇게 검색을 하고 여기 보시면 요거를 이제 클릭해 볼까요? 그럼 GitHub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그 에릭 로렌이라는 사람이 그 작성한 이제 코드입니다. 예, 코드고 이제 파이토치라는 파이토치 간에 대한 이제 코드인 거고요. 설명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암호라고 있죠? 이 암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복제할 그 주소, 이 데이터에 대한 주소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 요거를 이제 어떤 다운로드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요 주소를 복사하려고 하는 거니까 요거를 누르게 됩니다. 요걸 한번 이렇게 딱 누릅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구글 콜랩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한칸 띄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한칸 띄우고 Ctrl V
예, 그럼 이제 지금 주소가 이렇게 오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 요거를 누르게 됩니다. 이거 빙글빙글 돌죠? 예, 이게 딱 멈추면 이제 그 완료가 됐다는 걸 뜻하고요. 요거를 이제 그 파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예, 이렇게. 파이토치 간이란 게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GitHub에 있는 그런 소스를 이런 식으로 구글 콜랩으로 불러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데이터를 수정을 해서 이제 다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또 자신의 어떤 GitHub에다가 올려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이제 공유를 할수 있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앞에 이제 이렇게 느낌표를 넣고 그다음에 클론 가지고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Git 데이터를 이제 클론해 온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뜻합니다. 네, 요거 이제 다 설명을 했고요. 아까 구글 콜랩으로 이제 구글 드라이버에서 이제 그 연결할 앱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구글 드라이브를 만들고 그다음에 구글 콜라보레이터하고 그 연결하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뜻하고요. 저는 이제 연결했기 때문에 이제 요 과정은 이제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처음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그런 많은 데이터 하고 이제 구글 콜랩하고 그러니까 연동을 시키는 이제 그런 코드인데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이렇게 복사, 컨트롤 C를 눌러서 이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다시 요 X마크를 눌러서 이렇게 끌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코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코드를 만들고요. 여기서 컨트롤 V를 누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돌고 뭔가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넣어달라 엔터 코드를 넣어달라는 게 뜹니다. 그럼 이 주소를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클릭하게 되면 그 내가 현재 만드는 구글 계정이 이렇게 뜹니다. 나는 이제 요거를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 각자 구글 계정이 틀리겠죠. 요 주소가 틀리겠죠.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허용을 누릅니다. 그러면 요런 이제 코드가 뜹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요거 한번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예, 이렇게 복사가 됐습니다. 복사가 된 다음에 예, 여기로 와서 구글 콜랩으로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하게 됩니다. 컨트롤 V를 눌러서 예, 복사를 하고 아니 붙여넣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멈춥니다. 예, 멈추면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 파일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G 드라이브 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다 마이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다 오게 됩니다. 다온 겁니다. 예. 좀 전에 만들었던 1 구글 드라이브에서 만들었던 그 파일 1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들 그 수업하는 그런 이제 또래 학당 폴더고요. 이런 식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도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파일 업로드는 이런 식으로 요거 이제 카피를 하고요. 플러스를 눌러서 이제 만들고요. 컨트롤 V를 누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를 누르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파일을 선택해 달라고 뜨죠? 요걸 누릅니다. 누르고, 뭐, 이미지 중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서, 이제 1차 시에 사용됐던 수업 자료에 사용됐던 이미지인데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이제 다 올라갔습니다. 이미지가 작으니까 금방 올라가네요. 그럼 이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를 이제
이게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표시가 안 되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표시를 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강의 자료 중에서 이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강의 자료 중에서 이미지 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를 카피를 합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카피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코드를 눌러서 하나 만들고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거죠. 컨트롤 V를 누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원래 이런 걸 이제 다 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강의 편의상 제가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가지고 붙여넣기 하는데 우리가 이제 불러온 그 이미지, 요 이미지 요 이름하고 이게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눌러서 이제 붙여넣기 합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 이렇게 저기 뭐 느낌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예. 우리 1차 시에서 수업 중에 이제 사용했던 그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요건 이제 파일을 임포트한다 라는 뜻이고요. 구글 콜랩으로부터 포럼이 뭐뭐로부터잖아요. 그리고 이제 컨택트 이미지는 컨택트 이제 기본적 이미지는 이제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미지는 이제 파일을 업로드한다. 그러니까 요 이미지를 업로드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디스플레이. 임포트한 걸 이제 디스플레이 한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뜻합니다. 예, 그러면 1교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